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책의 페이지 24죠? 24쪽에 해석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여러 가지 예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예들이 실제로 독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Gina, would you read us number one, okay? Number one. As you watch the play unfold, you lose yourself. You identify yourself with one of the characters. You suffer his defeats. You enjoy his triumphs. You become involved in the story and, for a short time, become part of another world.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s you watch the play unfold. 자, as 동그라미 쳐볼까요? as는 while의 뜻으로 뭐뭐하는 동안의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watch the play, 연극이 unfold, 전개되는 것을 보는 동안에 you lose yourself, lose yourself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몰두하다, 자신을 잃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연극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You identify yourself with one of the characters. Identify 동그라미 치고 wit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Identify A with B 하면 A와 B를 동일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You identify yourself.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with one of the characters.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얘기고 character는 등장인물이니까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와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You suffer his defeats. suffer는 뭐뭐를 괴로워하다. defeats는 패배니까 그의 패배를 괴로워하고 You enjoy his triumphs. triumph는 무슨 뜻입니까? 그쵸? 승리죠? 그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죠. You become involved in the story. 자, involved i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nvolved in은 뭐뭐에 얽힌, 뭐뭐에 관련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 속에 관련되게 됩니다. And 그래서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 become part of another world, 다른 세상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연극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과 등장인물을 동일시한다는 얘기죠. identify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연극 속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여주인공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같다고 여겼다. 자, 말을 바꿔볼까요? 그녀는 그 여주인공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뭐 했다? 동일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identify A with B를 써서 A와 B를 동일시하다. 이것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녀 자신의 운명. 운명은 fate니까 her own fate. 그 여주인공의 운명. 자, 그 여주인공. 여주인공은 heroine이죠. 그래서 the fate of the heroi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녀가 동일시했다 이런 얘기니까 she identified her own fate with the fate of the heroine.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fate가 나와 있고 뒤에 더 fate가 나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하죠. 그래서 앞에 fate를 받는 뒤에 더 fate를 앞에 명사가 반복되었을 경우에 명사를 대신하는 that을 써서 바꿉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써보면 제이나 She identified her own fate with that of the heroine. 자, 함께 보면 She identified her own fate. 그녀는 그녀 자신의 운명을 With that of the heroine, 그 여주인공의 운명과 동일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at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에 나오는 명사 대신에 that을 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As you watch the play unfold. 자, 여러분이 연극이 전개되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watch가 지각동사입니다. 목적으로서 the play가 나왔죠? 그 다음 목적보로 unfold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뭐가 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온다. 자,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글은 분위기가 좀 독특하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Jaina, are you ready? Number two. She caught her breath and felt her knees begin to tremble. She watched the stranger go out of the gate and heard a car move away. She sighed with relief. Her anxiety slowly faded. She began to regain her composure and then wondered what she should do next.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흐르는 글이었어요. 자, 그런가 재해석해보죠. She caught her breath. 자, caught her breat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atch one's breath 하면 숨을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숨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이죠. She caught her breath. 그녀는 숨을 죽였다. And felt. 그리고 느꼈다. Her knees. 그녀의 무릎이 begin to tremble. Tremble은 떨다, 떨리다 이런 뜻이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watched. 그녀는 보았다. The stranger. 그 낯선 사람이 go out of the gate.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nd heard. 그리고 들었죠. A car. 자동차가 move away. Move away가 가버리다, 떠나다 이런 뜻이니까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sighed with relief. 자, sigh는 한숨 쉬다 이런 뜻이고 with relie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ith 플러스 추상명사하면 부사구의 뜻이 되는데 relief가 안도, 안심이란 뜻이니까 with relief는 안도하여, 안심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She sighed with relief. 그녀는 안도하여 한숨을 쉬었다. 다시 말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r anxiety, 그녀의 불안은 slowly faded, 천천히 사라졌다, 서서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She began to regain her composure. Regain은 되찾다, composure는 냉정, 평정, 침착함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그녀의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wondered, 궁리했다 이런 얘기죠. What she should do next. 무엇을 다음에 해야 할지 궁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at부터 next까지 밑줄을 쳐보면 w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왔죠?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겁니다. 간단히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바꿀 수 있으니까 what to do next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긴박감이 느껴지죠? 자, 여기서 she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녀를 쫓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버리고 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자, 그러면 fill-in 문제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She felt blank to hear the stranger drive away. 자, 문제가 뭔지 보죠. She felt blank. 그녀는 blank를 느꼈다. To hear the stranger drive away. To hea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단 blank에는 감정의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to 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to 부정사에서 감정의 형용사다 이런 뜻입니다. Drive away는 차를 몰고 사라지다 이런 얘기니까 그 낯선 사람이 차를 몰고 사라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blank했다. 자, 문장 중에 뭐가 나옵니까? She sighed with relief가 나오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니까 안심했다, 안도했다. 정답 뭐가 됐습니까? Relieved 혹은 relax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She felt relieved to hear the stranger drive away. She felt relaxed to hear the stranger drive away.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Felt her knees. 그녀의 무릎이 began to tremble.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Watch the stranger go out of gate. 그렇죠? 대문 밖으로 그 낯선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Her car move away. 자동차 한 대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각 동사가 나와 있죠. Felt, watched, heard. 그다음 목적으로서 her knees, the stranger, or car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보로서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Begin, go, move라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각 동사의 목적보로 뭐가 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을 할 차례죠. 자, 일단 듣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Jaina, please read us number 3. Number 3. He has experienced poverty, and he is deeply thankful for his poverty. He has known what it is to be poor. He has seen others dear to him suffer to the bare necessities. He often wondered what type of character he would have become if he had not known the anguish of destitution.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has experienced poverty. Experience는 경험하다. Poverty는 가난이란 뜻이니까 그는 가난을 경험했다. And 그래서 he's deeply thankful for his poverty. is와 thankful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thankful for 하면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의 가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has known, 그는 알았다.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자, 그것이 뭡니까? To be poor,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동그라미 치고 to be poor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is는 가조어가 되고 to be poor가 진조어가 되죠. 그래서 He has known what it is to be poor. 그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has seen, 그는 보아왔습니다. Others dear to him. Dear to 뭐뭐는 뭐뭐에게 소중한 이런 뜻이니까 그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suffer,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얘기죠. To the bare necessities.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밑줄을 쳐보면 자, 여기 to는 뭐뭐까지, 뭐뭐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고요. bare는 가까스로의, necessities는 필수품을 말하니까 가까스로의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겨우 살아갈 정도의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그는 그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겨우 살아갈 정도의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often wondered. 그는 종종 궁금해했다. 궁금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죠. What type of character? type은 종류, character는 인물 이런 뜻이니까 What type of character he would have become? 그가 어떤 종류의 인물이 되었을까? If he had not known, 만약 그가 몰랐었다면 The anguish of destitution. anguish는 고통이란 뜻이고 destitution은 가난, 빈곤 이런 뜻이니까 만약 그가 가난의 고통을 몰랐었다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 그가 가난의 고통을 몰랐었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인물이 되었을까? 종종 궁금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ould have become과 had 그리고 know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접법 과거 완료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주절은 would have pp, 조건절은 had pp 이런 형태죠. 자, 가정법에 관해서는 제7장 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가난, 즉 poverty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he가 자신이 그렇죠, 가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현재의 그죠, 그의 그런 사람됨, 그의 그런 사람됨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가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다. 가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A하지 않다, B할 때까지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이런 말로 not A until B가 있습니다. 자,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니까 He didn't know. 자,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 문장 중에서 뭘 배웠어요? What it is to be poor가 있었죠. 자, 그것을 그대로 씁니다. He didn't know what it was to be poor가 됩니다. 자, 이때는 왜 was가 되었을까요? 예, 앞에 didn't에서 과거기 때문에 is가 아니고 wa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이 몸소 가난을 경험하기까지는 이런 말이니까 자, 강조의 의미로 himself를 써서 until he himself experienced pover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죠. He didn't know what it was to be poor until he himself experienced poverty. 자,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He didn't know what it was to be poor.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다. Until, 뭐 할 때까지? He himself, 그가 몸소 experienced poverty. 가난을 경험하기까지는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didn't의 not과 until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Not A until B. Not A till B 하면 A하지 않다, B할 때까지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he has seen. 그는 보았습니다. Others dear to him. 그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suffer,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지각동사 seen이 나왔습니다. 목적어로 좀 긴 게 나왔죠. Others dear to him. 그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목적어로 suffer. 역시 원형 부정사 suffer가 나왔습니다. 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ing, 즉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 자, 요 정리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Jaina, could you read us number 4? Okay? Number 4. People sometimes tell you that people are hard and selfish, and that the world is a dreary place. But you had better not believe all they say. It is not a dreary place. The dreariness is in themselves. 그럼 같이 해석해 보죠. People sometimes, 사람들은 때때로 tell you, 당신에게 말합니다. that, tha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뭐뭐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that은 접속사죠. 자, 역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People are hard. 이때 hard는 힘든의 뜻이 아니고 가혹한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혹하고 and selfish,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and 그리고 that, that에 역시 동그라미 칩시오. 앞에 that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tell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역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world is a dreary place. 세상은 dreary, 황량한 곳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But, 그러나, you had better not believe. had better not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had better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의 뜻입니다. 어? had better가 뭐뭐 하는 게 낫다의 뜻이 절대 아니죠. had better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된다의 뜻이죠. 그래서 not이 붙었기 때문에 should not의 의미로 뭐뭐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believe all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It is not really place. 이시 받는 건 세상이죠. 세상은 황량한 곳이 아니다. The dreariness, 그 황량함은 is in themselves, 그들 자신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themselves가 맞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세상이 황량하다, 사람들이 가혹하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 황량함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 그렇게 황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 황량하고 사람들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 황량함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달리하면 세상은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필링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시죠. Whether the world is dreary depends on blank. 자, 문제를 보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죠. Whether the world is dreary, 세상이 황량한지 안한지는 depends on blank. Depends on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 황량한지 안한지는 blank에 달려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어봤을 때 황량함은 사람들 마음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독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황량한지 안한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blank에는 you나 yourself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죠. Whether the world is dreary depends on you. Whether the world is dreary depends on yourself.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You had better not believe. 너는 뭐뭇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은 had better의 부정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should not의 의미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으로 알고 있는 조동사가 참 많죠.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강도의 크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must가 일단 가장 세고요. have to나 have got가 그 다음이고, had better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ought to가 그렇게 순서가 지어집니다. 자, 이 순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최선 기초 영문법이라는 책 아시죠? 자, 그쪽 그 조동사 파트에 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had better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뭐뭐 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의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5번으로 가죠. 자, Jaina, it's your turn. Number 5. I'd like to have someone tend the store for me, said my father to my mother. Uncle John has retired from business, and he's taking his ease. He's the only one we can trust, isn't he? Yes, she said, but can you get him to do it?
자, I'd like to have. 자, do lik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에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would like to 부정사하면 뭐뭐하고 싶다 이런 말이니까 I'd like to, 나는 뭐뭐하고 싶다. Have someone tend the store. Have와 ten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A 동사원형하면 A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다 이런 말이고 여기 tend는 가게 등을 지키다, 돌보다 이런 뜻이니까 누군가에게 가게를 돌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For me, 내 대신에 이런 얘기니까 Said my father to my mother,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Uncle John, 존 삼촌이 has retired from business. Retired from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etire from은 뭐뭐에서 은퇴하다 이런 얘기인데 비즈니스가 일, 직업 이런 뜻이니까 존 삼촌은 일을 그만두셨다, 즉 퇴직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he is taking his ease. Taking his eas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one's ease 하면 쉬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존 삼촌이 퇴직해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s the only one. One은 사람이니까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We can trust.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Isn't he?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Yes, she said. 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머니도 존 삼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죠. But, 하지만, can you get him to do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get의 동그라미 치고 to d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Get A to 부정사하면 A에게 to 부정사라고 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그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존 삼촌에게 당신 대신에 가게를 돌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누가 가게를 돌볼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 많은 사람이 Uncle John이죠. 자, Uncle John이 tend the store, 가게를 돌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ill in으로 가서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Father wanted his uncle to take blank of the store for him. 자, 문제를 보죠. Father wanted his uncle. 자, wanted 동그라미 치고 뒤에 to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Want A to 부정사하면 A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런 얘기죠. 자, 아버지는 그의 삼촌이 to take blank of the store for him. 그를 대신해서 가게를 take blank of 하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돌보다 그럴 때 tend가 있었죠. 뭐뭐를 돌보다. 그럴 때 그리고 take가 들어가는 말로 take care of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care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Father wanted his uncle to take care of the store for him.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I'd like to have someone. 난 누군가에게 시키고 싶다. Tend the store. 가게를 돌보도록 시키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사역동사인 have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보 someone이 나왔고 목적보로서 tend가 나왔죠. 그래서 사역동사의 목적보로 원형 부정사 tend가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보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 사역동사의 목적보로 쓰이지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보의 행동을 당할 때는 과거분사 PP가 와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겠죠. 자, 문법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But can you get him to do it? 자,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get이 역시 시키다의 의미인데 목적으로서 힘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적보로서 to 부정사인 to do가 나왔죠. 자, 역시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목적보로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PP가 와야 됩니다. 자, have과 get의 차이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6번으로 가죠. 제이나? Number 6. I recollect that she was ill all day. Her lips were cold. And when she put her hand upon my cheek and laid my head on her chest, I felt a cold shuddering pass all through me.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보죠. I recollect.
여기 recollect는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선 remember, 즉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I recollect, 나는 기억한다. That she was ill all day. All da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루 종일 이런 뜻이니까 그녀가 하루 종일 아팠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 기억으로는 그녀는 하루 종일 아팠다. 이런 말이죠. Her lips, 그녀의 입술은 were cold, 차가웠다. And, 그리고 when she put her hand upon my cheek. upon은 on의 뜻이고 cheek은 뺨이니까 내 뺨 위에 그녀의 손을 올려놓았을 때 and 그리고 laid my head on her chest. laid는 L-A-Y, lay의 과거죠. 뭐뭐를 놓다 이런 뜻이죠. chest는 가슴이니까 내 머리를 그녀의 가슴 위로 올려놓았을 때 I felt, 나는 느꼈다. A cold shuddering. shudder가 무슨 뜻이죠? 공포나 추위 등으로 떨다, 전율하다 이런 얘기니까 shuddering은 전율, 오싹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cold shuddering pass. 차가운 전율이 지나가는 것을 all through me. 여기 all은 through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through는 머물을 관통하여 이런 뜻이니까 차가운 전율이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슬픈 내용이죠? 자, 글쓴이가 she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슬픈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프고 뭐 입술 차갑고 뭐 그녀가 뭐 내 몸에 손을 댈 때 차가운 전율이 흐르고 뭐 이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6번의 응용영작도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함께 해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그 여자를 회상할 때는 꼭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never a without ing를 쓰는 것입니다. 뜻은 without a 하지 않고서는 결코 a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 하면 반드시 without a 한다. 혹은 a 할 때는 반드시 without a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they never meet without quarreling. 자,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말다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만나면 반드시 말다툼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형식으로 never a without ing를 써서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상하다는 본문에 나온 recollect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자, 이 말이 나왔는데 remind a of b 하면 a는 반드시 사람이 되고 b는 사람 혹은 사물이 되어서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a에게 b를 떠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a는 b가 생각나다. A는 B가 떠오른다. 이런 뜻이 되려면 수동형으로 A is reminded of B.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해보죠. 그 여자를 회상할 때는 자, 주어는 말한 사람인 I로 쓰면 되니까 I never recollect her. 꼭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Without being reminded of her pale fac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I never recollect her without being reminded of her pale face. Being reminded of의 밑줄 쳐보세요. 방금 전에 어떻게 be reminded of가 나오게 됐는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런 것을 자세히 따질 필요 없이 그냥 be reminded of 뭐뭐 하면 뭐뭐가 생각나다, 뭐뭐가 떠오르다, 뭐뭐가 연상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 am reminded of my school days 이렇게 하면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이 생각난다, 떠오른다, 연상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죠. I felt, 나는 느꼈다. A cold shuddering. 차가운 오싹함, 전율이 pass,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지각동사 fel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a cold shuddering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보로 pass가 나왔죠.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뭐가 온다? 네, 너무 많이 했죠?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가 올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번까지 다 마쳤어요.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독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죠?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스 뭔지 알죠? 여러분 물은 어구, 자석서나 단어장을 보면서 정리해보면서 그것도 잊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